엄마. 빵을 이렇게 안 먹으면 배가 안 불러. 그쵸. 역시 선녀 씨는 나랑 코드가 통한다니까. 자, 아. 아. 그냥 받아먹는 건 이건 무슨 코드야? 저기 아빠. 어, 세동아, 나 커피 좀 따라줄래? 아, 아빠 진짜 급하게 필요해서 그래요. 조카, 들어보나 말하겠지만 그 이유가 뭘까? 아, 인터넷 강의. 아, 진짜 쪽집게 인간이 있는데 삼촌 이게 오늘 마감이래. 그거 전에 써먹었잖아, 두 번씩이나. 공색하고 진부해. 점수로 치면 한 30점? 점수가 너무 후해. 근데 다들 너무하네. 그래도 진짜 어떡하려고. 또 나도 이제 나도 너무하죠. 자국민, 아빠가 예전에 뭐라 그랬지? 갑을 불갈. 그리고? 불가피한 경우 견적서를 뽑아 청구, 사용 후 영수증을 제출할 것. 그렇지? 그랬지? 너 나한테 견적서 제출한 적 있어? 아니면 영수증 제출한 적 있어? 근데 사장님 의외로 칼 같으시네. 뭐 우리 엄마 같네. 나 따라하려면 이도 안 났어. 어림없어. 어지간하면 저도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네, 자식의 전적이 너무 화려해서요. 열심히 들어가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그녀의 노래를 들을 수 없네. 믿어지지가 않는다. 이 여자 누구야? 에이미 와인하우스라고 진짜 천재적인 뮤지션이야. 근데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했어. 그래? 어쩐지 뭔가 느낌적인 느낌이 온다 했어. 어, 나도 이 여자 되게 좋아하는데. 나도 이 여자 스타의 목소리 독특 그 자체였어요. 근데 사망 소식 들었을 땐 저도 좀 충격이었어요. 되게 유명한 여자구나. 머리 스타일 되게 독특하네. 그래도 에이미는 행복했을 거야. 무대에서 사랑받았잖아. 맨날 오디션을 보러 다니면 뭐해. 내 재능 알아봐주지도 않니. 누나답지 않게 좌절하고 그래. 오디션이 아니더라도 가수가 할 수 있는 길은 충분히 있어. 아 맞다, 가령 요즘은 유튜브에 자기 홍보 동영상을 올려서 데뷔하고 그러잖아. 유 뭐? 찾아보면 비슷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야. 뭐 유 뭔가 거기에다가 올리면 데뷔도 되고 막 그래? 근데 조진아라고 유튜브에 동영상 올렸다가 데뷔한 사람 있어요. 사랑스러운 내 동생 나라야. 안돼. 아이 좀 살려주라. 응? 이번 한 번만 살려주면 내가 절대로 다시는 죽을 때까지 부탁 안 할게. 아 좀 그냥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갚는다니까. 혹시 아빠가 빌려주지 말라고 했어? 아빠한테 절대로 말 안 할게. 아 플리즈 플리즈. 아빠가 빌려주라고 했어도 너님은 이미 대출한도 초과야. 거기다 이자까지 연체 중이라서 나도 어쩔 도리가 없어. 그리고 쓰고 싶으면 벌어서 써야 될 나이 아니니? 평생에 단돈 10원이라도 벌어는 봤어? 나 솔직히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너님 좀 한심해. 와, 나 진짜 5만원 빌려다 5천만원 욕을 먹네. 드디어 나의 시대가 왔어. 그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날 거절했던 몇몇 전문가들? 나 금보아가 자기들이 틀렸다는 걸 증명해 보이겠어. 어떻게? 바로 대중들에게 다가가겠어. 한치의 틈도 없이 팍짝! 가수의 꿈을 꾼 당일부터 차곡차곡 써모은 나 금보아의 자식 같은 자작곡으로다가 다들 기다려. 나 금보아야! 야! 소리 좀 줄여! 엄마 이거
언제 신기하잖아? 지금 나비가 사방팔방이야 지금. 엄마 이거 봐봐봐. 어? 소리 좀 줄이라니까 말 같지 않아? 아우 줄였구만 저. 지금 집중력 깨지게 저. 나야, 문 좀 열어볼 테요. 그래, 네가 누군데? 그래서 뮤직비디오를 찍을 스텝이 있어야 되는데 어때, 관심 있어? 나 금보아야. 어지간하면 아마추어들이랑 일 안 하는데 매우 급해서 그래. 그 꼬라지를 하고 나보고 같이 다니자는 거야?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어. 두고 싶은데 둬. 네 동생한테 하라 그래. 왜 여기서 와달래? 모레는 시장 조사 때문에 엄청 바쁘단 말이야. 한이가 이 집에서 노는 인형들 많다고 찾아가라 그랬는데 솔직히 까놓고 자기들 미치도록 한가하잖아. 이게 그냥. 어머나. 누가 인형이야? 오! 접었다. 나 접었어. 진짜 접었어 진짜. 저기 당연히 알바비는 줘. 아니 방구석에서 그렇게 뒹굴뒹굴 거리는 것보다 한 푼이라도 버는 게 낫잖아. 얼마 주는데? 4,580원 시간당. 그걸 누구 코에 붙여? 최저임금법 준수야. 무슨 법이 이렇게 지질이 공상이야. 엄마 언니. 응? 거기 뭐? 거기 잡아 뭐? 여기 뭐? 여기? 됐지? 자기 할 생각 있어? 나 아무것도 몰라. 그래도 괜찮아? 내가 하라는 대로 따라와. 자기는 오늘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될 테니까. 나 솔직히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너님 좀 한심해. 지는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너는 아빠한테 돈 안 받냐? 너님 좀 한심해. 그만해라. 너님 좀 한심해. 너님 좀 한심해. 너님 좀 한심해. 야! 그만! 내가 뭘 해서 돈을 버냐고. 눈빛 속에 내가 보여. 나를 바라보자. 내 눈빛 속 안에도 네가 보여. 그걸 난 느껴. 너의 실루엣 실버백. 뭐 하세요? 어 컷! 아 뭐야 지금 나 필 완전 활활 타올랐는데 매끄고 막 그러기야? 아 정말 자기야 나 아이라이너가 너무 얇아? 그만 작작 쳐발라. 지금 눈두께보다 더 두꺼. 그러니까 남의 집에서 뭐 하시는 건데요? 아 보면 모르겠어. 뮤비 찍잖아 유씨씨. 나 금보아의 재능이 인터넷에 깔리는 순간 게임 완전 끝이야. 다 좋은데요. 우리 집이 세트가 아니에요. 이 집이 이뻐. 자기야 잘 나왔어? 잘 나왔어. 고생했어. 뭐야. 아니 내 몸털이 어디 가고 얼굴만 동동동 떠다녀? 그 정도면 됐지? 네 얼굴 나 혼자 보기 아까워서 그래. 나 몰라. 아니 그리고 화면은 왜 이렇게 흔들려? 보고만 있어도 막 속이 울렁울렁거리잖아. 저기요. 아무래도 안 되겠어. 영한 느낌이 필요해. 4,580원에 그 정도면 충분하지. 돈은 치꾸리만큼 주면서 얼마나 더 버려먹으려고. 거봐. 표현부터가 완전히 올드하잖아. 어디 시간과 재능이 철철 넘치는 그런 영한 사람 없을까. 나 잡았다. 봤어? 나 진짜 잡았어 이번에. 쟤는 너무 영해. 내 딸이라도 창피해. 창피하다 진짜. 가지가지 않다. 없을까. 이봐 사장아들. 혹시 카메라 다룰 줄 알아? 다룰 줄 알면요. 알바 한번 해보지 않을 테야. 시간당 4,580원은 보장해. 어때요? 아 죄송한데 제 카메라 스킬이 시간당 5만 원짜리라. 그럼 계산은 똑바로 해야겠지.
기억해? 내 페니처가 왔다가 닭만 먹고 그냥 푹 하고 간 날. 제 친구가 그날 계산 안 했어요? 그날 네 친구 337 박수만 100번 치고 갔어. 아 됐고 닭값은 뭐 안 받는 걸로 하고 쟤 왜 저래? 네 카메라 스킬로 돈 좀 버는 건 어때? 그럼 계산하기 좋게 5,000원 콜? 좋아. 뭐야? 뭐야? 나는 까인 거야? 엄마 잡혀! 삼촌! 나 이거 좀 빌려갈게. 야 조카 너 그건 뭐하게? 아 이것들 다 쓸 데가 있어. 오늘만 쓰고 갖다 놓을게. 알았지 삼촌? 알았지 알았지 알았지? 야 너 조심해. 어서오세요. 아 저 오늘 사장님 안 계시거든요. 알아. 나 오늘 일하러 왔어. 일이요? 전단지 저희 거 다 붙이셨잖아요. 사장이 자리 비운 데서 나더러 대신 가게 봐달래. 내가 오늘 이르샨 마스터야. 사장님이요? 아, 저도 있고 한이도 있는데. 평소에 좀 잘하지 그랬어. 예? 몰라 말 시키지 마. 나 일해야 되니까 바빠. 뼈까지 고소한 바바라 치킨이야. 왜? 내가 언제 싸우자 그랬어? 주문할 거야 말 거야? 야, 응? 나 저거 도저히 면접실에 못 구했다. 아이, 보다 보면 볼 수 있어. 볼 수 있어 같은 소리 하네. 나 간다. 야. 야, 쪽팔리게 나 혼자 저 아줌마랑 돌아다니라고? 진짜 너무한다. 우리 요즘 그거밖에 안 돼? 친구가 곤란할 때 함께하는 의리, 그거 몰라? 의리? 야, 너 그때 나 치킨집에 두고 간 건 그게 의리냐? 아이, 옹짜다 먹었으면 됐지, 으그! 에이 친구야 지나간 뒤는 생각하지 말고 오늘은 나도 협조 좀 해주라. 어? 나 아 징그러워 임마. 알바 받으면 내가 크게 한번 쏠게. 뭐 스테이크 한번 쏘러 가? 알았어. 저 좀 떨어져 저거. 알았어 좋아. 오늘 너랑 나랑 한 몸이니까. 혼자 사겠다고 도망치기 없다, 알았지? 아우 나 지금 안 찍고 뭐 하고 있는 거야? 어 이쁘다. 저 찍고 있어? 뭐야? 내가 생각했던 그림 이런 그림이 아니잖아. 아 그리고 또 왜 이렇게 화면을 흔들려? 딱 서요. 그럴까? 아 어쨌든 내 스타일이 아니야. 아 5만원짜리 스킬은 다 어디 간 거야? 와 나 애초부터 아줌마 컨셉이 이상한 거거든요? 아니 이상하다고? 아니 내 컨셉이 어디가 어때서? 흩날리는 뽀얀 모래바람이 불어오는 야성적이고 섹시한 그 느낌적인 느낌 몰라? 느낌적인 뭐요? 애들 흑장난 하는 데서 무슨... 아니 제 3자가 한번 얘기해봐봐. 내 컨셉이 막 이상하고 막막 그래? 에 막막 좀... 조금. 그리고 유튜브에 올려서 주목받고 싶을 때 중요한 건 참신한 아이디어인데 가수들 하는 거나 어설프게 따라 해가지고는 주목을 못 받아요. 왜? 그럼 무슨 뭐 뾰족한 방법 있어? 이젠 내가 하자는 대로 해요. 내가 너무 매정했나? 아니야. 이 정도 위험문 보여줘야 아빠로서 권위가 생기지. 그래 잘했다 차세줘. 이참에 아주 대도 않는 버릇 고쳐놓고 저 시기 말이야. 아니야. 아 몇 푼이라도 쥐어줄 걸 그랬나. 아침부터 요거도 먹고 하루 종일 빌빌거리면서 주눅 들어있을 생각하니까. 아니 사내 자식이 말이야. 아니 돈이 필요하면 아버지나 돈 필요하면 이렇게 말하면 되지. 누굴 닮아서 이렇게 대범하지 못한 거야 도대체. 국민, 아빠가 용돈 줄 테니까 사무실로 와라.
여기까지 고생한 밥을 할게. 지겨워. 쉽게 버는 것도 좋지만 아주 심심해서 돌아버리겠어. 딱 돌아버리겠어. 어떻게 맨날 사람이 이렇게 없어. 맨날 이래? 맨날 이래요. 여기 사람도 별로 없고 배달만 완전 몰려서 저만 맨날 맨날 바빠요. 딱딱한 듯이 결려. 좀 폭신폭신한 거 뭐 없어? 참마, 여기 폭신폭신한 것도 없고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쉬세요. 안 돼.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자는 게 내 좌우명이야. 그리고 사장이 없다고 지금 나가면 나중에 사장이 돈 안 주면 어떡해. 아가씨가 알바비 챙겨줄 거야? 아니지? 그럼 그냥 놔둬. 그러시던가요. 어서오세요. 뼈까지 고소한 바바라킨 치킨입니다. 어서와. 이 식당 맛있어. 하는 거야? 이 자식이 하루 종일 전화도 안 받고. 뭐야, 설마 삐진 거야? 아니 이게 삐질 일이야? 용돈 안 주는 게 삐질 일이야? 여기 근데 괜찮은 걸까? 너무 괜찮죠. 나도 알아요. 조감독! 조감독! 준비해. 선생님 믿어요. 그림 좋아요. 네, 감독님. 레디! 액션! 연속극 찍는겨? 연속극 찍는 거면 나도 찍어줬으면 쓰겠구만. 아, 나가 이래 봬도 왕년에는 곱다고. 아, 영화 배우고 왔다는 소리도 좀 들었는데. 아, 컷! 할머니, 우리 지금 촬영하고 있잖아요. 아니, 저그 눈가리에 그거 저 눈썹 붙인겨? 저기... 응? 세상 참 좋아졌다. 그냥 붙였다 뗐다 해요. 야, 할머니. 아유, 치마가 너무 짧은 거 아니야? 아니, 그냥, 그 치마가 그냥 무슨 저 짠 손수건 모양 꼬냈고, 아이고, 고름고름 잡기야. 옛날에 무릎팍만 보였어도 잡혀갔어. 할머니, 죄송합니다. 저 기자 양반, 이거 어느 방송국에서 나온겨? 그럼 이거 잘 좀 나오게 찍어주셔. 그 우리 이 백구, 그 애미 훔쳐간 놈, 대만 데리고 오면 내 용서해 줄 테니까. 애만 제자리라 갖다 놔. 백구가 도망가다 보네. 할아버지, 할아버지니까. 어, 알았어. 죄송합니다. 차 감독, 아, 이 시츄에이션 막 안 이상하고 그런 거 맞아? 저 차 감독입니다. 우리 금배우 뮤비 빵 터트려 줄 테니까 믿어봐요. 빵 안 터트리기만 해봐. 차 감독 내가 빵 쏜다. 막 이래. 야, 근데 이거 빵 터지고 뭐고 이거 이상한데? 생각 있는 거 맞아? 조감독! 어, 그래. 형님이 다 그림을 구상해 놓았으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레디! 액션! 아까보다 좀 더 이뻐지려고 하죠.
너 혹시 오늘 국민이 못 봤어? 이 자식이 하루 종일 전화를 안 받네. 국민이 아까 회사 카메라 갖고 막 뛰쳐나갔던데? 카메라? 아니 카메라는 헤? 혹시 팔아먹으려고? 아이 설마 그런 짓까지 하겠어. 뭐 쓸 일이 있겠지. 아니 그 녀석이 카메라 쓸 일이 뭐가 있다고. 뭐 혹시 알아? 피는 못 속인다고 형처럼 영화 찍으러 다닐지. 응? 형 옛날에 나는 제2의 알프레드 히치콕이 될 거야 그러고 막 카메라 들고 영화 찍으러 다니는 그러다가 아버지한테 뒷덜미 잡혀가지고 막 일찍 끌려. 맞아 우리 형도 그럴 때가 있었다. 아무튼 국민이 들어오면 나한테 바로 보내. 알았어 바로 보내. 민이가 자기를 썩 빼닮았다는 걸 아직도 잘 모르나? 자, 감정 잡고 레디 액션. 뜨겁게 뜨겁게 그렇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고! 그렇죠 뜨겁게 뜨겁게 사장님 라이브가 없잖아. 원래 사장이 가게 있어야 장사가 잘 되는데 무슨 없어야 더 잘 되나 봐? 그치 아니야? 샴마! 샴마! 좀 쉬었다 해요. 손님들을 못 들어오게 하든가. 전혀 네! 놀지 말고 테이블 좀 치우든가. 네, 샴마! 여기 500기단이요. 그만 천 마셔. 자기 적극적인 자세 너무너무 좋았어. 정말 제대로 쓰고 말았다니까. 나 오늘 자기 열정에 완전히 반했잖아. 그래서 짜잔 두둑히 넣었어. 아유 이렇게까지 두둑히 넣을 필요는. 얼만데? 얼만데? 좋아? 자기야 이번 기회에 배도 않는 연기는 집어치우고 감독 공부해보는 게 어때? 그게 적성에 맞아 보여. 무슨 소리예요? 저는 모태 연기자예요, 모태! 그래, 알았어. 저녁도 사 먹어. 고생했어. 예, 들어가세요. 네. 고마워요. 야, 밥 먹으러 가자. 그래, 썰러 가야지. 몇 시야? 어디로 갈까? 누군데? 야! 봤어? 아, 봤는데. 이거 현실이야? 아, 현실이... 야, 들어가! 야, 간다! 야! 야 이거 다 니네 거잖아. 삼촌 뭐해? 어? 아무튼 피해 넌 딸도 아니야 이년아. 아니 왜 또 이종훈 혼자 봤어? 엄마 이거 피해 아 쏜다 너 왜 아빠는? 어 저 서재 가봐 서재
아빠. 아빠, 죄송해요. 오늘 전화를 일부러 안 받은 게 아니라 알바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그랬어요. 진짜로요. 누가 뭐라고 했냐? 화나신 것 같아서 이유라도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누가 화가 나? 내가? 나 화 안 났어. 그건 그렇고, 뭐? 알바를 해? 함수생이? 그럼 오늘 하루 종일 공부를 하나도 안 했겠네? 너는 아버지 말을 무슨 코로 듣는 거냐? 귀로 듣는 거냐? 어? 아니 좀 끈기 있게 열심히 하는 모습 하나도 못 보이고 그러면서 무슨 연기를 하겠다는 거야? 연기가 곧 끈기야, 끈기가 연기고, 어? 그런데 열심히 하는 모습 하나도 못 보이면서 어떻게 믿는 구석을 가지라는 거야? 그거 오늘 알바비로 샀어. 야, 누가 알바비로, 아니, 누가, 내가 언제 너한테 아빠가 연필 사달라고 그랬어? 아니, 아빠 연필 좋아하시니까 아빠 기쁘게 해드리려고요. 그리고 저 오늘 뭔가 열심히 하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알 것 같았어요. 그래서 기분 좋아서 사온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 믿음이 가도록 진짜 열심히 공부해. 진짜 열심히 공부해. 아빠, 연기 말고 공부 좀 해, 제발. 알겠습니다, 아빠. 좋은 시간 되세요. 노크 안 하니? 야, 옛날 거 다 갚았다? 봤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가 있거든? 에휴, 그나저나 너도 방에만 틀어박혀서 공부만 하고 있지 말고 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 좀 갖지 그러냐. 너 그러다 사회 나와서 아무것도 못해. 한심하다. 그러게 오빠, 내가 좀 한심해. 그게 끝이야? 하, 너는 3초도 안 봤냐? 응, 빨리 나가. 변명 마라, 네 맘 알아.
일단 너도 이런 매력 보이 그게 너야 앙탈쟁이 너의 실루엣 나의 엠티 우린 섹시 우린 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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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KBS KBS KBS